미네스트로니 수프입니다. 미네스트로니 수프는 모든 재료를 사방 1.2, 1.2 두께 0.2로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 베이컨은 데치고 면은 삶아서 수프를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물 사용, 그 다음에 볶는 것까지 또 해야 되니까요. 바로 냄비에 물 올려주시면 좋아요. 먼저 데쳐주셔도 되고요. 면부터 삶으셔도 됩니다. 자, 저는 면부터 삶아보겠습니다. 소금. 끓는 물에 넣으셔야 돼요. 스프인데 약간의 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줄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거는 어차피 1.2로 자를 거니까 그냥 미리 이렇게 자르고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일반적인 스파게티 면은 한 12분 정도까지 삶는 것도 있습니다. 약간 단단하게 삶아야 되기 때문에 또 다시 스프에 넣고 끓이기 때문에 한 7분 정도만 삶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다른 재료 썰어볼게요. 자, 모든 재료는 1.2cm이지만 마늘은 다져서 들어갑니다. 편 썰고 채 썰어주시고 채 썬 마늘은 다시 한번 작게 잘라주세요. 양파는 1.2cm 1.2로 자르는데 끝에가 좀 면적이 좁잖아요. 그래서 완벽할 수는 없어요. 최대한 많이 나올 것 같은 데를 1.2로 맞춰보시고, 그리고 너무 사이즈가 안 맞는 부분은 살짝 정리를 해서 버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1.2 두께 0.2까지 맞추려면 포를 떠야 돼요. 이렇게 자르거나, 근데 양파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근도 1.2, 1보다 약간 크게 써시면 돼요. 그래서 옆면 이렇게 봤을 때 정사각형이 나오나 체크해 보시고, 두께 0.2입니다. 샐러리는 섬유질 제거. 샐러리가 이렇게 넓으면요, 또 1.2를 맞추고, 두께가 두꺼우면 코를 한번 뜨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2 정사각형 모양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시원하게 무도 넣을 거예요. 무는 또 1.2. 무랑 당근하고 써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또 정사각형 나왔는지 체크하시고 0.2. 0.2가 생각보다 두껍지 않습니다. 자, 양배추입니다. 양배추가 만약에 두꺼운 부분이 있다면요, 그런 부분을 점여주시고 또는 잘라서 제거하고 사용을 합니다. 양배추 구겨진 걸 펼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맞춰서 썰어주세요. 스트링 빈스나 완두콩은 냉동이거나 또는 팬 제품입니다. 그래서 한번 데쳐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그냥 끓이셔도 돼요. 일단 1.2로 썰어요. 완두콩은 썰지 않습니다. 이미 데쳐진 제품이기 때문에 같이 볶지 않고 끓이다가 중간에 넣을 겁니다. 자, 면은 이렇게 삶았습니다. 면은 찬물에 안 헹구죠? 안 헹구고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면도 마찬가지로 1.2로 썰어줄 거예요. 월계수와 정향을 꽂아 부패가르니를 준비하고요. 당근이나 양파, 샐러리가 남는 거, 사이즈 안 맞는 거 있으면 이렇게 같이 꽂아서 부패가르니로 쓰시면 훨씬 안 빠지고 꺼내기 편리합니다. 베이컨도 썰겠습니다. 미리 데치고 썰어도 되고요. 썰고 데치셔도 됩니다. 미리 썰어놓는 경우에는요, 줄어드는 크기를 감안해서 약간 크게 썰어주시면 좋아요. 기름이 많은 베이컨은 한 1.5cm 정도까지 썰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마토 먼저 데치고 베이컨 데칠게요. 데치는 과정을 먼저 하셔도 된다고 그랬어요. 데치고 나서 면을 삶는 거죠. 그 다음 면을 삶고 이렇게 데치려고 봤는데 물이 넉넉하고 깨끗하면
그물을 활용해서 면수에 데치셔도 상관없습니다. 껍질이 잘 벗겨질 정도로 데치고 찬물에 헹굽니다. 그동안 베이컨 넣을게요. 베이컨은 기름기 뜨지 않도록 이렇게 데쳐서 찬물에 또 헹궈줍니다. 그 다음에 토마토도 1.2로 썰겠습니다. 미네스트로니 수프 한번 볶아서 끓여보겠습니다. 버터가 들어가요. 식용유가 지급재료에 없어요. 버터는 많이 넣으시면 기름기가 떠요. 그래서 소량만 넣어주시고 가장 먼저 이탈리아 요리는 마늘로 향을 우리나라처럼 살짝 뽑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베이컨의 잡내를 또 없애주고요. 마늘, 베이컨. 이탈리안 미트소스를 할 때도요. 마늘, 소고기 이렇게 넣었습니다. 간 잘 탈 수 있으니까 불을 약불로 두시고 주의를 해서 볶아주세요. 불이 세다면 잠깐 꺼두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몇 초만 볶아요. 마늘 색깔 잘 보시고 그 다음 양파 투명하게 볶아주시고 양파 색깔이 좀 투명해졌다면 당근 넣어줍니다. 당근 넣고 샐러리 샐러리 넣고 한 10초 뒤에 또 무 자, 무 다음이 양배추입니다. 자, 채소들을 투명하게 너무 하얗게 볶지 마시고요. 단 색깔이 나지 않게 볶아주시고 그 다음에 토마토를 먼저 넣으셔도 되고요. 토마토 페이스트를 먼저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페이스트는 시험 볼 때 한 큰술에서 약 두 큰술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두 큰술까지는 쓰셔도 돼요. 색깔이 이쁘게 잘 나오거든요. 한 큰술 나와도 잘 끓여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페이스트를 떫은 맛을 또 없애야 되니까 1분 남짓 볶아주시고 그 다음에 물은 200ml 제출입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약 두 컵 정도 또는 한 컵 반 정도 넣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늘 물 넣을 때요. 오늘의 부캐가르니는 있나 없나 한번 체크해 보세요. 물 넣을 때 부캐가르니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처음에 센 불로 끓이고 끓으면 중불로 줄이고 거품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아직 넣지 않은 재료 있죠?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끓일 건데 중간쯤에 넣어주시면 괜찮습니다. 미네스트로니 수프 거품 제거합니다. 이렇게 해야 기름이 뜨지 않고 깔끔하게 나와요. 불은 중불로 줄이고 끓이겠습니다. 5분 정도 끓인 미네스트로니에 그린빈, 완두콩, 스파게티면 넣겠습니다. 이제 소스가 흡수되어야 되겠죠? 또 계속 끓여볼게요. 5분 정도 더 끓인 미네스트로니 수프는 소금, 검은 후추로 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월계수잎, 정향, 부캐가르니 꺼내주시고요. 그리고 완성 접시에 담아줍니다. 스프는 시험 볼 때 밥그릇, 국그릇 200ml가 들어가면 약간 볼 같은 데다가 담아주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에 보시면 고염물이 1, 국물이 3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맞춰서 200ml 이상 제출하셔야 돼요. 약간 우리나라 국처럼 국물이 조금 더 넉넉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 다진 파슬리를 위에다가 뿌리는데요. 국물이기 때문에 파슬리는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크게 연연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미네스트로니 수프 완성되었습니다. 색깔은 이렇게 붉게 나와야 하고요. 그 다음에 건더기가 1비율로 200ml 충분히 나와야 되고 이렇게 재료들을 보거든요. 봤을 때 사이즈도 비슷해야 되고 토마토 무 사이즈 똑같네요. 샐러리 다 동일하죠. 그 다음에 무가 투명하게 익고 당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익어야 되는데 단단하게 끓여내시거나 그냥 대강 우르르 끓여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맛이 우러나오도록 10분 정도는 끓여주셔야 돼요. 미네스트로니 수프 완성되었습니다.